가수 양지은 씨의 팬들이 의미 있는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. 양지은 공식 팬카페 미소지은 측은 양지은 씨의 미스트로트 진 발탁 100일을 기념해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특별한 기부를 진행했습니다. 공식 팬카페 측은 최근 양지은 씨의 이름으로 마스크 만장을 고양시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으며 해당 마스크는 향후 32개 지역센터로 배분될 예정입니다. 이에 아동센터 측 담당자는 양지은 미소지은 팬카페에서 만장의 마스크 등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.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양지은 씨 팬카페 측 역시 사는 맛의 가사처럼 이 시대의 위로와 힐링이 특히나 필요한 시점이다. 앞으로도 미소지은은 우승자의 공식 팬카페로서 양지은님에 걸맞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한 발짝 더 내딛겠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양지은 씨는 지난달 정식 데뷔 싱글 사는 맛을 발표한 후 대세 트롯 퀸이자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음원 차트, 방송계, 광고계 등을 휩쓴 양지은은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